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공직선거를 이제 보완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 틀은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2016년 총선에 재주갑은 했고 제주월은 마무리했고 지금까지 며칠 사이에 이제 제주시가 3개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남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서귀포시 여러분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귀포시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입니다.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인덕면, 표선면, 송산동 이렇게 정방동 밑에 더 계속됩니다. 여기서 관내 사전투표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다 조작이 된 거고 관내 사전투표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거소선상은 모르겠습니다. 거소선상 손을 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들이 다 여러분들 뭐란 이야기입니까? 규칙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거란 겁니다. Man made numbers인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들면 안 되죠. 이런 투표자들이 던진 수는 난수, 무작위수, 무작위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게 왼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대정읍 13%, 남원읍 15%, 성산읍 12%, 마이너스 전부가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뭐 조작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차이값이 크기 때문에 차이값이 0으로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구하면 이렇게 수치가 작아집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구해보면은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새누리당에.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9%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 투표가 여러분 새누리당에 38%인데 당일 투표가 48%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일 투표가 48%면 사전 투표가 48%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찾아낸 규칙을 가지고 진짜 사전 투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값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4%. 이 자료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맡았습니다. 해보면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가 여러분들 관외 투표 수를 6,779표로 발표했는데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5,649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5표마다 한 표씩 쑤셔 넣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9,899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구해보니까 8,999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6,678표가 가짜고 진짜를 추계해보니까 14,648표가 나온 겁니다. 2,030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2,030표를. 그럼 2,030표를 어떻게 집어넣어줬냐?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는 1130표를 집어넣어주고
관내 사전투표는 900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럼 관내 사전투표는 5장마다 1장을 집어넣어 주고 관내 사전투표는 10장당 1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서귀포시 결과고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시가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한 조작 방법을 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 투표지 5장당 1장씩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6분의 5가 진짜고 6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0장당 1명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11분의 10이 진짜고 11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이건 이제 잘 고쳐놨네요. 6분의 1이 진짜 1130표는 집어넣어 준 가짜고 6분의 5인 5649표는 투표자들이 직접 투표장에 와서 표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1130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전산조작으로 그다음에 실물위조투표 투입으로 전산조작은 확인됐고 실물투표는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입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 관내 사전투표는 8999표가 진짜고 11분의 10입니다. 그다음에 집어넣은 900표는 가짜고 11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900표는 9899표의 여러분들 900표를 나누게 되면 11분의 1이 나오고 1130표는 1130표를 6779표로 나누면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업에 사용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위해서 작업에 사용한 그 프로그램이 똑같은 겁니다. 2016년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10번 돌린 겁니다. 그동안. 이거는 값만 다른 겁니다. 10장당 11장, 10장당 1장을 훔칠 건지 5장당 1장을 훔칠 건지 4장당 1장을 훔칠 건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2장당 1장을 훔칠 건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뭘 답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답을 이렇게 하죠?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새로운 사례를 발굴해가 이 법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보면 좀 어리석어요. 그게 좀 진지함이란 게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교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다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니까 맨날 이용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진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찾아내야지 본인하고 자식들의 앞날이 뭡니까? 목이 달리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걸 알려고 하면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듣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어떻게 압니까? 남들이 그냥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찾아낸 거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식들하고 자기가 노예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포켓에 이런 배구는 중요하지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겠죠. 그게 나중에 뭐죠?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정권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내 포켓대에 만 원보다 이런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냥 전혀 관심 안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남이 여러분들 수십 시간을 투입해서 이런 찾아낸 걸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잘 이해를 하려면은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핵심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는 딴 데가 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뭡니까? 어? 옛날에 한 이야기를 또 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사람이 다르니까 이해는 하지만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진실을 파악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걸 왜 서귀포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주갑을 했으니까 제주어를 하는 것이고 서귀포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주장이 견고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뭐 참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아무렇게 이런 대해도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를 몇 프로를 올렸는가 하니까 1.52%를 올렸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선거인 수준으로 10.59%,
1.92%인데 그걸 발표를 12.44%로 발표를 한 거죠. 그 1.52%를 올린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1.52%가 아니고 7.5%를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대를 20%로 올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15%를 22% 올려가 7.5%를 올린 건데 여기에 제주 서귀포는 1.52%. 계속해서 이제 간이 커진 거죠. 확신이 이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메커니즘이 똑같은 겁니다. 조작하는 규칙을 같이 썼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좀 많이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짜를 발표해 가지고 37,771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뭐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뭐 자식들하고 뭐 고생 생고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딱 되지 않습니까?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표가 껑충 뛰잖아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표가 이렇게 껑충 왜 뜁니까? 가짜표가 들어갔으니까 37,701표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껑충 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귀포시를 말씀드린 이유는 2022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2년 4.15 총선 2016년 제주갑 제주월 서귀포시가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동일한 방법.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